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입니다. 이야, 오늘은 사과밭 어마무시한 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여기는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에 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게 좋은 이점이 뭐냐면은 모든 시설이 다 돼 있고 지금 현재 수확률이 최고가로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1년에 뭐 최소 뭐 1억 5천에서 뭐 최대는 2억이 넘어가기까지 수입이 나는 곳인데요. 위치 방향 너무 좋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다 돼 있고요. 전기도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물은 마르지 않는 연못을 연결을 해갖고 물을 쓰기 때문에 물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큰 사과밭에서 부사가 80%라는 거 강조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매물이 궁금하시면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고 전국에서 매물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변에 사과밭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정말로 저렴하게 나와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풍경 둘러보시고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복리입니다. 지목 전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거기다 성장관리 계획지구로 되어 있고요. 총 면적은 1819평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국유지를 3,000평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5,000평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품종은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5,000평 중에서 부사가 80%, 홍로가 40%라는 거. 홍로는 지금 현재 교체 중이라는 거. 총 1,800주 심어져 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능성 전체가 다 과수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1800평을 구입을 하면은 3000평의 국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 3000평 토탈 다 해서 과수원이 나무를 다 심어놨습니다. 우와,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자, 요쪽이 이제 마을이 되어 있고 마을 제일 위쪽에 방향이 너무 좋아요. 남서 방향 쪽으로 해갖고 사과 키우기에는 딱입니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볕이 들어오고 사과가 겁나게 맛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800평 정도만 구입을 한다고 하면은요, 예, 나머지 3000평은 그냥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점이 참 많죠. 예, 위성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거 삥 둘러가면서 이 주변으로 다 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길도 잘 물고 있고 스프링쿨러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쿨러 보여드릴게요. 띵띵, 밑에 띵띵. 보이시죠? 흔들흔들하죠? 예, 스프링쿨러 나무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무 이제 정리하고 품종 바꾸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저 비닐하우스 보이죠? 저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전체 다입니다. 예, 이쪽에 전체가 다 사과밭이라는 거. 그러니까 수입이 진짜로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귀농하시면서 작은 평수보다는 큰 평수 구입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1800평 구입을 하면은 3000평까지 다 내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탈 이거 하나 5000평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5000평 과수원을 사용을 하는데 1800평만 구입을 하면은 나머지 3000평 정도는 국유지에 지금 사과나무를 심어 놨기 때문에 예, 더 좋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쪽에는 이제 품종 바꿔갖고 조그만 녀석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어마무시합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저 비누라스 보이는 쪽 옆쪽으로 해서 쭉 전부 다입니다. 네, 이산 하나 전체가 그냥 내 과수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크로버바가 되게 많네. 사장님 땅이 워낙 크니까 이 작은 과수원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또 이런 뭐 푸성기 조그만 거 심고 이러는데 이 사장님 그럴 여유가 없으십니다. 워낙 네, 크게 지금 과수원을 운영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최소가 1억 5천이에요. 최소가 제일 안 됐었을 때. 근데 이제 조금 장황이 좋다 이러면 이제 2억이 넘어간다는 거. 예. 그리고 나무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물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농사 지으면서 수입을 내면 된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제 여러분 5000평이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탱크 여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군유지 쓰는 데서 조금 궁금하실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주인분하고 저희가 더욱더 상세하게 상담을 한 후에 여러분들 전화 주신다면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비닐하우스 끝에 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쪽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전체 다합니다. 이렇게 전체 다고 이쪽에 마을 있고 이쪽 뒤쪽에도 마을이 있어요. 그 옆쪽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진짜 좋죠, 여러분들. 해가 넘어져서 산으로 들어갈 때까지 볕은 하루 종일 양지 바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방향이 참 좋다. 사각 키우기에는 진짜 최고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얘기를 따지면 또 여러분들 사과 일이 잘 되는데 왜 이제 그만하시려고 하냐. 이러니까 두 부분 이제 나이가 좀 드시니까 이제 더 이상 못하겠대요. 힘이 드셔서. 조금 젊으신 분들, 예, 귀농하셔가지고. 혹시라도 과수원 생각하시는 분들 이거 강추 드립니다. 자, 요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마을하고도 연접되어 있습니다. 자, 마을 다 내려 보이죠, 저기? 네. 이래 다 접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이제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뒤쪽으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길도 이렇게 잘 물고 있어요. 길 이렇게 잘 물고 있다는 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은 이렇게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제일 위쪽에 위치한 과수원이라는 거. 이렇게 가서 저로 삥 둘러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끝까지는 다 못 갔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드론 촬영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표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 궁금하면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마을하고 붙어있는 네, 과수원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예, 거의 뭐 1 플러스 2네요. 예, 하나 사면 2배 정도의 예, 땅을 구입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요거 꼭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산소카페 청송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어마무시한 과수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이렇게 길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의 구독자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